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님의 데이터 세상에서 수학으로 살아남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입니다. 요즘 해킹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저도 살짝 놀랄 뻔했는데요. 준비한 강연을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데이터 세상에서 수학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자,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해킹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심각한 정보 유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료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학정보원에서 모은 민감한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해외 제약사에 유출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판매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홈플러스에서는 이제 경품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수집을 했는데 이를 이제 경품은 약간만 주고 이를 판매해서 훨씬 큰 231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뭐 처벌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홈플러스 경우에는 이제 응모를 할 때 적는 개인 정보는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적어 놨었다고 반론을 했었는데요. 보면 이제 너무 깨알같게 적혀 있어서 사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홈플러스에 가서 이런 경품 행사를 한다 그러길래 응모를 하려고 했었어요. 나 이제 적다가 너무 번거로워서 말았는데 적었으면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됐었겠죠.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이겠죠. 21세기는 데이터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세계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엑슨모빌, BP, 로열 더치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석유 에너지 기업이었고 제네럴 일렉트릭은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시티그룹 금융 회사고요. 오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만 IT 회사였는데 2016년으로 넘어가면 엑슨모빌 이외에 상위 6대 기업의 5개가 모두 IT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기업들이죠.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은 IT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면에서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즉,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상위 기업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는 미래 사회의 유전이다 혹은 데이터는 미래의 통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보면 기계학습을 하죠. 우리는 이제 알파고를 통해서 기계학습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자동 번역에 기계학습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영어를 문장을 적으면 이제 우리말이 나옵니다. 제가 3년 전에 프랑스에서 한동안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공문서가 다 프랑스어입니다. 영어가 없는 프랑스어입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거를 모두 긁어서 구글 그 번역창에 넣었더니 정말 신기하게 굉장히 깔끔한 영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걸 넘어서 그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번역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언어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도 이런 번역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기계학습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기계학습이 유용하려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유출하려는 이런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018년에만 해도 전반기에 데이터 유출 사고가 45억 건이 있었고요. 한국 기업의 데이터 유출 평균 피해액이 기업당 31억 원이라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주로 어떤 데에서 유출이 되냐면 가장 이제 많이 유출이 되는 분야는 보건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데이터들이 중요하죠.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용 데이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육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의 유출 분야로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분야에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데이터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또 데이터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처럼 교육 분야의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뭐 피싱이라든지 나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도적인 방법도 있겠고 기술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둘 다 한꺼번에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도적인 장치도 쉬워질 것이고 과학의 발전도 훨씬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이제 기계학습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함수 계산의 역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F3이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F4가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 계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원래 어떤 함수에서 나왔는지를 유추하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즉 X1, Y1, X2, Y2 이런 쌍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F함수가 있어서 YI를 XI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자, 간단한 함수라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이 F가 사람들이 계산해 본 적이 없는 자연에 있는 어떤 숨겨진 함수라면 그때는 이 F를 찾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간단한 함수의 집합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그 집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회귀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딥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이제 머신러닝의 방법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학습은 이제 훈련 데이터로부터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함수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인데요. 만일 이 훈련 데이터를 감추기 위해서 암호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물론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훈련을 하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을 것 없겠죠. 근데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훈련을 한다기보다 조금은 다르게 데이터를 일단 암호화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요.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어떤 기계학습과 유사한 알고리즘을 돌려서 학습을 했는데 만일 이것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나온 F의 암호화와 같은 것이 되는 그런 기계학습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복화해서 F를 얻을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 기계학습은 어떤 데이터의 비밀도 알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이상적인 것이 존재하려면 암호화 함수가 특별한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암호화한 상태에서 기계학습을 수행을 해도 암호화한 상태에서 그 성질이 유지되는 함수, 이걸 우리가 호모모픽, 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암호화 후의 기계학습이 기계학습 후의 암호화랑 동일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암호화가 존재할까요? 자, 이런 암호화 방법을 우리가 동형 암호라고 부릅니다. 자, 동형 암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암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아마 패스워드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암호는 패스워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 암호는 인크립션, 영어로는 즉 대칭키 암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칭키 암호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비밀키와 같이 섞어서 암호문을 만들고요. 또 그 암호문을 동일한 비밀키를 가지고 섞어서 원래 평문을 복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어서 누구에게 보낼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대칭키 암호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로 블록 암호 AS가 있습니다. 또 암호라는 말은 영어로 또 다른 많이 번역을 해보면 크립토그라피 혹은 퍼블릭키 인크립션이라는 단어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키 암호인데요. 공개키 암호는 조금 전에 대칭키 암호의 단점을 조금 보완한 겁니다. 대칭키 암호는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같다 보니 암호화하는 사람과 그것을 암호를 해제할 사람이 우선 동일한 키를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만난다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비밀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암호통신, 비밀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수단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개키 암호입니다. 공개키 암호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릅니다. 그리고 만일 다르다 그러면 자, 숨겨야 되는 것은 어떤 키일까요? 복호화하는 키는 숨겨야겠죠, 당연히. 근데 암호화하는 키를 숨겨둘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암호화 키는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혹은 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자, 여러분이 저랑 한 번도 비밀을 공유한 적이 없다고 할 때도 여러분이 제 홈페이지에 있는 공개키를 보고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제가 비밀키를 가지고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 공개키를 동일하게 보지만 그 공개키로 암호화된 여러분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는 없는 거고요. 편리하죠? 조금 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대칭키는 금고와 같습니다. 금고에다가 무엇을 넣으려면 열쇠를 열고 넣어야 되고요. 뺄 때도 다시 금고 열쇠가 필요하죠. 공개키 암호는 돼지저금통이에요. 돼지저금통은 열쇠가 없어도 넣을 수가 있죠. 다만 그걸 뜯으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개키 암호와 같습니다. 자, 이런 공개키 암호가 이제 수학을 기반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즘 데이터 세상이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왠지 점점 더 저 데이터 더 많은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고 세상은 덜 안전해지는 것 같죠? 이건 암호가 뚫려서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암호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그래요.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 비밀키들을 직접 기억할 수가 없고 기기에 저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제 은행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비밀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한 거, 그거는 비밀키가 아니에요. 패스워드입니다. 비밀키는 2048비트예요. 외우고 계신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비밀키는 심지어 저도 모르고 제 컴퓨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와서 이 비밀키를 가져가면 제 비밀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밀키를 가능한 한 적게 활용하는 암호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동영암호입니다. 동영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키를 가지지 않고도 제 일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만약 이런 동영암호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드랍박스라든지 구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활용하시고 있을 텐데요. 드랍박스에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약간 불안한 점들이 있죠. 뭐냐면 제 데이터를 혹시 누가 보지 않을까? 보나요? 봅니다. 보지 않을 뿐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제 구글에 제 이메일들이 있는데 구글은 이 이메일을 암호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글은 볼 수 없나요? 암호화를 하는데 그 키는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원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동영 암호가 나오면 저는 암호화 제가 평문으로 구글에 주는 게 아니라 암호화를 해서 구글에 주고 키를 구글에 주지 않습니다. 구글은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그냥 제가 시키는 검색이라든지 연산 일을 해서 저한테 주고 제가 받는 거죠. 혹은 이제 계산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도 이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 경우는 이제 제가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제가 받아서 복호하는 대칭키 동영암호인데요. 동영암호는 대칭키 방식도 가능하고 공개키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공개키 방식을 쓰면 어떤 게 되느냐? 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료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얻고 싶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때 많은 사람 혹은 많은 병원들에서 데이터를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 분석센터에 보냈고요. 데이터 분석센터는 그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제 데이터의 복호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으로, 학술적, 상업적 목적, 심지어는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동영암호를 완벽한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빠르게 대신 수행하는데 우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 전에 우리의 컴퓨터들, 지금 우리의 컴퓨터들,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완벽한 한인인가요? 위험한 한인이죠. 얘가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이 폰을 열어서 누구에게 공유하는 것이 마음 편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동영암호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 더하기 2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를 그래서 클라우드에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1을 근데 1 더하기 2를 물어보기니 좀 부끄러우니까 1을 암호화해서 33, 2를 암호화하면 54가 돼요. 이걸 물어봤어요. 더하기를 하면 뭐가 되죠? 뭐죠? 네, 87이 됩니다. 진짜 더했어요. 87을 돌려주면 복호화해서 3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클라우드는 제가 뭘 했는지 아나요? 모르죠. 다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1 더하기 2가 아니라 머신러닝이라든지 영상처리라든지 복잡한 계산을 생각을 하면 암호화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계산을 클라우드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이 동영암호를 처음으로 만든 크레이그 젠틀이라는 분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분이 수학자가 아니에요. 컴퓨터 학자도 아니고 이분은 로여예요. 로스쿨을 나온. 다만 이제 학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법학과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 융합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동영암호도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공개키 암호는 돼지저금통이라고 그랬죠. 동영암호는 뭘까요? 동영암호는 말랑말랑한 금고예요. 뚫을 순 없지만 천으로 된 금고예요. 즉, 자,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앨리스라는 이제 보석상이 원석을 가공해서 보석을 만들고 싶은데 원석이 도난당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고에다가 원석을 넣어서 금고를 잠근 다음에 이 보석 세공사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보석을 세공하는데 금고를 열지 않고 손을 이 안에 넣어서 말랑말랑한 천이니까 넣어서 세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공이 끝나면 이제 보석이 남겠죠. 그 다음에 앨리스 주인한테 갖다 주면 주인이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중간에 가공하는 거를 감시할 필요가 없죠. 아주 편리합니다. 즉 도난 걱정 없는 원석 가공이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서 금고는 암호화입니다. 즉 데이터에 도입을 하면 정보 유출 걱정 없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동영아몬은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느냐? 가장 좋은 성질은 무려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걸 이제 튜링 완전성이라고 하는데 놀랍죠?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이라든지 자료 분석이라든지 뭐 DNA 분석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처음에는 매우 느렸지만 이제는 속도도 꽤 빨라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보다 더 빨라요, 오히려. 그리고 안전성도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안전한 양자 내성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완벽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아직 저는 동영상을 안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거엔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무엇이냐면 암호화를 하면 데이터가 커져요. 최대 50배까지 커집니다. 즉 1기가를 암호화하면 50기가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커지다 보니 평문 상태에서 연산을 하면 1기가를 연산하면 되는 걸 50기가를 연산하려면 이제 곱셈 같은 거는 50기가를 연산하면 50의 제곱 2500배 정도 느려져요. 이게 단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컴퓨터 계산은 무려 80년간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최적화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암호화된 데이터에서의 어떤 계산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80년이 걸리진 않겠죠. 이제 그 전에 답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아마 압축 성장을 할 겁니다. 자, 동영아모 자, 제가 수학과 교수인데요. 수학이 하나도 안 나왔죠, 아직. 수학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봐야 이게 진짜 내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1분만 집중을 하면 동영아모를 여러분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1분만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아모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건 대칭키 동영아모인데요. 큰 소수 P를 비밀키로 잡아요. 뭐 1000비트 정도 소수예요. 암호화는 메시지 M을 0과 P 사이의 어떤 숫자라고 여기서 가정을 할 거예요. 메시지 M에다가 큰 소수 P의 배수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난수, 자연수를 하나 Q를 골라서 P에다 곱한 다음에 M을 M에다 더해요. 그러면 M보다 훨씬 PQ가 크기 때문에 이건 난수처럼 보입니다. 복호화는 이 수를 P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M입니다. 여기서 대괄호 브래킷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 브래킷 P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X를 P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게다가 이것은 동형이라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M1의 메시지와 M2의 메시지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M1 더하기 P의 배수, M2 더하기 P의 배수니까 잘 묶으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P의 배수죠. M1 더하기 M2의 암호문입니다. 곱하기를 해볼까요? 곱해보면 항이 몇 개가 나올까요? 네 개가 나오죠. 네 개 중에 P의 배수가 아닌 거는 하나입니다. 그죠? M1, M2. 곱하면 M1, M2의 암호문이 나와요.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 동형이 되고 이러면 사실은 튜링 컴플리트가 돼서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기도 한번 볼까요? 즉 비밀키가 29인 사례인데 암호화는 3을 29의 배수 3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29의 배수를 더하면 438이 됩니다. 438을 보고 3을 짐작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29를 안다면 29로 나누어서 3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3의 암호문과 5의 암호문을 더하면 3 더하기 29의 배수, 5 더하기 29의 배수가 돼서 8 더하기 29의 배수. 잘 더해지죠? 곱하기도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암호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1978년에 이 개념을 처음 제안한 리베스트 에드만 데뚜조에의해서 개념과 함께 스킴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안전성이 이제 약하다는 거였고요. 실제로 만일 암호문 단독 공격을 하면 안전하지만 이제 이 암호를 사용하다가 평문이 하나라도 유출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깨집니다. 즉 암호문은 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공격자한테. 근데 평문 M이 뭔지 짐작을 해봐요.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만약 이메일을 여러분이 암호화를 했다면 이메일의 첫 글자는 뭘까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영어라면 이제 Dear, Hi 혹은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높은 확률로 Guessing,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빼면 P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P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걸 여러 번 하면 특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30여 년간 노력을 했는데 모든 노력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가 2009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고급 수학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기법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제가 어택을 할 때는 평문과 암호문을 둘 다 알 때 어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평문을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평문은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평문 M 대신 M에다가 약간 노이즈를 준, 컴퓨터가 만든 노이즈를 준 평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문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죠. 즉 메시지 대신 메시지 더하기, 여기 T는 뭐 2의 10승이라고 생각하세요. E는 난수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다가 이거 난수를 10비트 20비트짜리 난수를 약간 더한 걸 쓰는 거고요. 자, 이거 숫자로도 봐도 이제 이 3에다가 7의 배수를 조금 더한 다음에 이걸 메시지로 삼아요. 그럼 복호화할 때는 20으로 나누어서 날리고 7로 나누어서 날리면 3이 남는 겁니다. 동형성질도 거의 유지가 돼요. 자, 이것이 새로운 현재 동형암호의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안전할까요? 아까 공격에는 안전합니다. 근데 진짜 안전한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증명을 합니다. 자, 동형암호의 안전성은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이제 어려운 수학적 난제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요, 환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문제는 일단 최대 공약수 문제와 가깝습니다. 최대 공약수 문제 아시죠? 자, 29에 이런 숫자들이 주어졌을 때 이 숫자들을 나누는 최대 공약수는 뭐죠? 소수 하나를 고른다면 29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을 하면 다항식 시간입니다. 근데 자, 이 숫자에 약간의 에러를 줘서 제공을 했어요. 자, 이것이 29의 배수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죠. 에러가 작을 거니까 하나씩 다 확인해보자.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수시간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심지어 수학의 어려운 문제인 NP-하드 문제랑 동치라는 것까지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지 한번 해볼까요? 근사 최대공약수 문제예요. 다음 정수들을 모두 근사적으로 나눈 두 자리소수 P를 찾아보세요. 잡음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중입니다. 답을 찾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나요? 자, 오차를 조금 더한 다음에 뭐의 배수인지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죠. 자, 아니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작은 숫자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NP-하드 문제예요. 손 드신 분 있으세요? 안 보이는데요? 제가 너무 환해서 안 보이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큰 숫자에 대해서도 풀게 되면 사실은 100만 불의 상금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의 100만 불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도 100만 불은 아니지만 상금이 걸려 있어요. 자, 다 풀으신 분? 네, 여기 빨간 옷. 정답입니다. 박수. 자, 보시면 제일 쉬운 거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17에서 1을 빼면 1700이고 이걸 나누는 소수 중에 두 자릿수는 하나죠. 자, 더 분발해서 더 큰 숫자를 푸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이 문제는 P vs MP라는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걸 풀면. 이거는 이제 100만 불의 상금이 걸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밀레니엄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항가의 추측을 제외하면 이제 아직 다 안 풀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 동영화무가 안전성까지 이제 보장이 됐어요. 남은 게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가 정말 느렸어요. 2000배는 빨라진 겁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비트를 재부팅이라는 어떤 연산을 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1800초. 지금은 32초에 25만 비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비트당 30분 걸리던 게 12마이크로세컨드라서 계산을 해보면 1500만 배? 매년 10배 이상씩 빨라진 거예요. 좋은 기계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나간 거고요. 이 와중에 저희도 한 가지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근사계산 동영화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었는데요. 이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동영화무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혔어요. 숫자를 계산을 해보죠. 두 자리 숫자를 더하면 몇 자리가 돼요? 네 자리. 그 다음에 여덟 자리, 열여섯 자리가 되죠. 숫자가 점점 길어집니다. 우리 보통 그럼 어떻게 하죠? 라운딩이라고 해서 반올림, 뒤를 끊어냅니다. 그런데 동영화무는 말 그대로 진짜 덧셈과 곱셈뿐이 할 줄은 몰라요. 그럼 라운딩은 못하는 거냐? 그럼 아까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곱하기를 자꾸 반복하면 반올림을 할 수 있는데 느립니다. 매우. 그 간단한 연산이. 저희가 만든 동영화무는 덧셈, 곱셈 이외에 반올림이라고 뒤를 끊어내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영화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산이 세 개입니다. 손이 아까 왼손, 오른손 이외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덧셈, 곱셈 이외에 가위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식탁에 가위가 있으면 갈비 먹을 때 굉장히 편하죠?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화무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기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좋은 응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스트레인지 비전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이 조각은 특이한 점은 조각가가 사람을 보지 않고 조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머리카락을 주워서 DNA 분석을 한 후에 3D 프린팅으로 얼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프린팅으로 했습니다. 비슷한가요?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DNA로 몽타주를 작성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DNA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DNA를 유출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궁극의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NA를 모아서 활용을 하면 인류를 위한 많은 과학적 발전을 할 수 발견과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충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DNA를 분석하는 기술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게놈 보안 경진대회입니다. 2013년부터 이루어졌고 저희가 2016년에 준우승을 했고 2017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우승을 할 때는 저희가 이 근사계산 동영화무를 처음 만들어서 출품을 했더니 2위를 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에 비해서 30배, 3위에 비해서 220배 빠른 결과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테스크가 나오니까 연구실의 학생들이 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3등까지 입상도 못한 거예요. 놀랬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때는 갔습니다. 우승할 때는 안 갔는데 갔더니 이 표가 나왔습니다. 7팀이 출전을 했고 서울대는 4등을 했는데 1등한 팀이 무엇을 썼나 보니까 해안. 이게 저희가 만든 동영화무 이름이에요. 2등한 팀도 해안? IBM도 해안을 썼어요. 자사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헬립이라고 거기에다 해안을 붙여서 썼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해안을 쓴 거예요. 자, 이제 해안은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하려면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해야 됐고 이제 또 해서 작년에는 다행히 2등을 했고요. 올해는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영화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이나 기계학습, 추천 알고리즘 이런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의료, 신용, 마케팅 이런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예를 최근에 제어 장치를 해킹해서 사고가 난 자동차. 이게 왜 데이터랑 관련이 되느냐? 제어 신호도 데이터입니다.
얘를 보호하면 얘를 막을 수 있어요. 또 AI 스피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TV에 AI 스피커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 스피커는 저희 집 같으면 이제 지니아 부르면 대답을 하는데 지니아가 언제 불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서버로 가서 처리가 되고 있고 녹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듣도록 하면 보호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이제 그 집에 이제 IoT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그 TV를 그러니까 비디오를 달아놓는다든지 이제 제어 그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어를 달아놓는다든지 할 때 이걸 또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영 암호를 이용을 하면 이제 삼성 SDS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동영 암호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암호화된 데이터로 클라우드에 전송을 합니다. 클라우드에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된 후에 그대로 암호화된 대로 답을 주면 고객은 그때 이제 자기의 키로 열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키가 클라우드에 가지 않으니까 안전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Run Train on Encrypted Data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쓰겠다는 동영 암호는 해안이었습니다. 인텔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텐서플로우라는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하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동영암호로 암호화된 데이터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 HE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이 HE 트랜스포머를 발표를 했고 여기도 최근에 이제 CKKS 스킴이라고 합니다. 이게 CKKS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논문의 약자를 딴 거고 이걸 이제 저희는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또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그 금융에 이런 동영암호를 쓰도록 돼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동영암호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유출하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사실상은 다루어진 적이 없고 법적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회색지대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쓸 때는 이제 불편함을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해줬는데 작년 12월에 이러면 이제 법이 완비될 때까지 동영암호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들이 법의 어떤 제재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어떤 면허를 임시 면허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런 걸 하면 기존의 이제 비식별화 방식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식별화 방식은 두 데이터를 합치기 전에 비식별화를 먼저 해야 되고요. 합친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가 늘어나면 비식별화를 추가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하고 또 재식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식별화가 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걸립니다. 동영암호를 사용하면 그대로 정보 손실 없이 암호화한 상태로 결합을 하고 그 상태로 분석을 합니다. 다만 이를 이제 복호화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공공기관 같은 것들이 이제 이걸 복호해 주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동영암호와 기계학습을 결합을 해서 안전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계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영암호에는 이제 대수학이나 정수론, 확률론 등이 필요하고 이 기계학습의 안전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해석학, 확률론 이런 학문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동영암호와 기계학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계학습, 더 나아가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AI, 프라이빗 AI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이렇게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불과 몇 주 전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도 했고 이 분야는 정말 우리가 꾸준히 관심 더운 분야인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보호할 정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도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동형 암호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교수님께도 사전 질문이 많이 왔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고창북 고등학교의 김나영 학생이 준 질문인데요. 근사계산 동형암호를 활용했을 때 예측되는 가장 큰 업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줬습니다. 교수님, 어떤 것이 있나요? 업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업적이라기보다 하여튼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데이터는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거나 없어서라기보다 데이터를 공유할 때 생기는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동형암호 기술이 보편화가 된다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암호화해서 수집하니까 안전하고 데이터를 유통할 때도 안전하고 또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다른 데에서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아무리 가공을 해도 복호할 때 원주인한테 다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유통, 가공, 이제 분석 이런 단계에서 안전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동형암호가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엄청 큰 업적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해준 김나영 학생 혹시 오늘 오셨나요? 오늘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저기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소정의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에 미리 작성해 주신 포스트잇 질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두 가지만 선정해 주시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나와 있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가 대세인데 이러한 빅데이터에서도 수학이 이용되나요? 만약 이용된다면 어떻게 이용되나요? 양천고등학교 박정우 학생이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많은 수학이 이용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에는 기본적으로 해석학과 확률론이 기반이 되는데요. 이 이외에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위상수학적 기법이라든지 기하학적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기하학의 모양을 가진 어떤 데이터가의 쉐입이 원이나 도너스 모양을 가졌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 기하학적 데이터 분석이나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을 사용을 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면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는데 학습할 자료로 초등학교 책을 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책을 줄 수도 있어요. 좀 더 고등수학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된 지식들을 주입을 하면 인공지능이 좀 더 수학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이제 실현되지 않았지만 좀 더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에도 이제 이용될 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교수님, 한 질문 더 꼽아보도록 할까요? 네, 뭔가 연관된 질문처럼 느껴지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학의 분야들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산수학의 중요성과 IoT, 인공지능 기술 등 미래 기술에 중요하게 쓰일 수학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상고등학교 이준혁 학생이 질문 주셨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석과 확률론은 머신러닝의 아주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수렴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이외에도 조금 전에 이제 기하학, 위상수학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이산적인 성질, 디스크리트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수론이라든지 이산수학, 조합론, 그리고 또 이제 이산 확률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이런 학문들이 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들을 많이 알아도 사실 이 지식들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어딘가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지식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이디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많고 더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 지식들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이 수학을 다른 데 적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당부의 말씀까지 네 함께 주셨는데요. 두 질문 준 양천고등학교 박정우 학생과 상산고등학교 이준혁 학생 어디 계신가요? 손 크게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이쪽에. 네, 여기 앞에 있고요. 또 한 분은 어디 계시죠? 네, 저기 맨 뒷줄에 네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려야 돼서 잠시만 손 들고 계셔주세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네. 저기 위에서도 한 분. 네, 그러면 저희 2층에서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맨 끝줄에 앉아있는 여학생 손 번쩍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한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문여자고등학교 김서희입니다. 동영암호가 현재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는다면은 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을 정부 관료한테도 받거든요. 과제를 내면 이 기술이 해외에서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적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제 대답은 아무데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 앞에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게 동영암호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수학적,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장도 필요하고 또 법적 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국내에서도 이런 규제 샌드박스 일환인 이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들을 지금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동영암호 서비스를 올해 안에 하고 싶고 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그 저희 면허에 시간이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몇 달 후에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분야는 의료 아니면 신용 이런 분야들이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향후 6개월이 바쁜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모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답변이 되셨겠네요. 네,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교수님 어떡할까요? 여기서 번쩍 들은 학생인데. 아, 네, 여기 그럼 맨 앞줄에 앉은 학생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상훈입니다. 먼저 좋은 강연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그 동형 암호 기술 같은 경우는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안에 있는 평문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 이 경우 그 데이터가 이동되는 중간에서 이게 변형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이게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런 악의적인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수학적인 그런 장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사실 암호가 보장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이버시고 하나는 무결성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동영암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만 무결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무결성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무결성을 강력하게 제공하는 대신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들이 수만 곳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영암호처럼 데이터를 무결성을 보장하면서도 연산이 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국내에 있는 연구자에 의해서 처음 밝혀졌고 호모모픽 어센티케이티드 인크립션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은 이화여대에 계신 윤아람 교수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아직 이 분야는 동영암호보다는 훨씬 뒤에 있어서 더 많은 실용화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만 언젠가는 이 두 동영암호와 동영인증이 합쳐져서 조금 전처럼 중간에 변형된 것도 막을 수 있고 보안도 그대로 지켜지는 이 기술로 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 기술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거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혼자 지금 마음속으로 질문을 품고 있었는데 함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이번에 네, 저기 몰라주시죠. 맨 네. 뒤쪽에 핸드폰 이렇게 흔든 학생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 한국 36 고등학교에서 나온 박찬규라고 합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동형 암호가 양자 내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또 혹시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동형 암호를 뭐 연산이라던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 동형 암호를 양자 암호로 깨려는 시도 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양자 암호가 나왔을 때 동형 암호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동형 암호를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 가능한 건데요.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동형 암호의 속도를 혹은 사이즈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는 사실 아직은 제가 본 바로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교수님 강연부터 질문까지 함께 시간 보내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아,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굉장히 신이 나서 저도 강연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새로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두 학생들이 질문한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고요.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과학,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은 무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하는 힘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을 좀 기다려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또 저희 공개 강연의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교수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